이번 수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ABC와 Gap Coding이잖아요. 근데 이 수업은 대학과정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과 좀 달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. 그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코딩 목표입니다.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어떤 은행이잖아요. 은행 덜리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도 있고, 그 뭐 우리 은행도 있고, 국민은행, KB 국민은행 이런 은행도 있잖아요. 중앙은 한국은행도 있죠. 그리고 뭐 특수은행들도 있어요. 특수은행, 기업은행도 그렇고,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죠. 그런 은행들도 있고. 그리고 은행들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사들도 있습니다.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등등 있죠. 그리고 증권사도 있습니다. 우리 증권도 있고 등등 있죠. 그리고 증권 거래소도 있고, 저도 있고.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? 뭐 대충 뭐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이제 어느 한 사회의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는데,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금융 인프라를 한번 코딩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. 조금 포맷을 좀 바꿔볼까요? 레버를 바꿔보겠습니다. 네. 좀 낫네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, 이러한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무인자동 시스템으로 한번 구현해보자는 거죠. 바로 구현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의 현대 기술로 그러면 기존의 모든 은행들과 모든 증권사와 모든 보험사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자동 시스템으로 구현해볼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.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고.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는 기존의 어떤 암호 증표, 가상화폐라고 그러죠. 가상화폐 시장.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이더리움. 이런 것들을 다 제도권으로 편입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. 지금 현재 보면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과 이스리움은 비제도권이잖아요. 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인프라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것도 이번 코딩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.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할까지도 않아요. 불가능할까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. 근데 어쨌건 해볼 생각입니다. 해볼 생각이고 일단 코드 볼 기회는 대충 다 잡았어요. 그리고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. 그런데 코딩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코딩 과정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요. 그래서 만만한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. 대학 과정이고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높은 편이고, 그러니까 기초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.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도 좀 잘 알아셔야 돼요. 특히 파이어스토마라스토 몽고디비죠, 그죠? 몽고디비. 파이어스터 자체가 몽고디비 기반입니다.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, 그래서 HTTP라든가 XMPP라든가 이런 통신 프로토콜도 좀 아셔야 되고,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좀 아셔야 되고,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회계를 좀 자주 다룰 거예요. 그래서 회계학 에 대한 여러분 회계학 원리, 회계의 원리라는 강의를 좀 오래 뒀어요. 그걸로 좀 모자란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회계 원리 강의를 한 두 꼭지 더 올릴 겁니다. 한두 시간 분량을 또 올릴 거예요. 그래서 회계학이란 게 뭔지 또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, 금융공학에 대해서도, 금융공학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이제 회계학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다음에 금융공학을 공부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. 그래서 금융공학도 강의를 몇 개를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강의를 대략 한 10꼭지로 나눴어. 금융공학이라 그러면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, 증권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등이죠.
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다 금융공학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경제학 부분도 좀 필요해요.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. 상당히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.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는데 이것을 어쨌거나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한번 코딩을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. 나가는데 시간은 뭐 대충 뭐 한 두 달 하면은 대충 골격은 다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5월 17일입니다. 내일은 5.18 39주년 기념하는 날이죠. 그런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해서 늦더라도 7월 중순 정도에는 코드 골격을 다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. 자, 그 점을 여러분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좀 주의 깊게 보시죠. 밑에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그림들도 있고 막 그래요.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 나갈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먼저 잡아 나가야 됩니다. 첫 번째, Summary of ABC and Gap에서 ABC와 Gap의 요약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근데 요약만 해도 벌써 에피소드가 한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. 요약만 해도 에피소드가 2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약이 에피소드 20개니까 실제 코딩하는 건 한 2000개 좀 나오겠죠.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